한도 팔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뮤직쇼에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건강하게 삽시다. 네.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그 얼굴 애는 누구니? 너 어느 길에서 왔니? 화성에서 왔어요. 화성? 쟤 또 정신 나간에 하나 있네. 아니야, 경기도 화성 살잖아. 그러니까 화성에서 왔어. 아니 어디 우리나라 나라 맞아? 맞아요. 원래 나 처음 봤는데 옴매 시상. 옴매는 안고 앉아서 있는. 아니 우리 동네는 저런 여자가 없어. 그래? 응. 니네 동네는 있지. 아 우리 동네는 원주라고 하나. 쟤 깐 거 같아요. 옴매. 그치. 쟤 깐 거 같아. 잘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 올리려고? 얘들아 조용히 하고. 네. 본인 소개. 네. 우리가 한 15초를 주자. 아니 그건 안 되고 30초는 줘야지. 30초 줘야 그럼. 자 니네들이 초를 지어. 시작.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나 목 잠겼어. 30초 전다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네 저는요 지금 카리스마 남자라는 신곡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댄스 가수. 자 됐어요. 30초. 아주 섹시 디바. 자 오늘의 그만 가셔요. 땡겨시오. 최련아. 네. 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동선을 보고 해. 네 머리 두 번에 자꾸 카메라를 가는 거 아닌가. 아유 알았쇼. 아유 촌사람이 농사 짓다 오면 그렇지 뭐. 아유 네. 참네. 아니 농산꾼 대봐요. 15초 더 드려요. 아니 이미 맥이 끊겼어. 맥이 끊겼어. 맥이 끊겼어. 너는 일심도 좋다. 아이고 참네. 야 나 좀 얘기 좀 하자. 그러게. 이것들은 편집점을 안 두고 떠들어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네. 껌 씹기. 열심히 씹고 있어. 껌 씹기. 껌 씹기의 효능 아니 니네들? 알아요. 몰라요. 니네들은 모를 거야. 내가 얘기할게. 알아요. 아, 치매 예방, 스트레스에서 소화기능 촉진, 치아 건강.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중력 향상과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너무 길어. 뭐라고요? 그거 언니 다시 얘기하라고. 집중력 하고. 향상.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대. 학생이면. 공부를 못했어. 저는요 딱 하나 외웠어요. 뭐? 스트레스 해소. 그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네가 하냐? 다 하고 있어요 또. 아니 솔직히 껌 씹을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름이. 홍보하기 전에? 응. 아. 우리 역시 촬영하기 전에 와봐 잠깐만. 자, 야. 씹었어 안 씹었어? 줘봐.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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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뿌리오 오메. 시상이 눈을 까더니 그냥 머리가 틀려졌네. 아이고 참네. 엄매 제대로 깠어 아주. 얘네들 소품들은 지금 씻고 있니? 씻어. 껌들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 껌들을 하나씩 놓아줬어요. 풍선껌 씻고 있는 사람. 아 니네들은 누가 풍선 크게 부나 볼 거야. 그리고 풍선껌 아닌 걸 씻고 있는 사람 니네 둘이지. 저쪽 둘. 네. 그것까지는 알아낸다. 자 계속 좀 씹어줘요. 네. 뭘 씹어요? 껌을 씹으면 그 껌을 씹는다고. 아 예. 서로를 씹지 말라. 저는 말 씹으라니까. 껌을 씹어. 니네들은 돌아서면 내가 화장실을 못 가. 아. 선생님 씹느냐고. 다 씹었어요. 원래. 다 씹었어? 선생님 칭찬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대야. 근데 기능 간지. 아니 저기 점쟁이가 그러나 저 교회 하나님이 그러나 어째 그 기능 어디 가서 나타났길래 그것까지 다 알아요? 나는 귀에 안테나가 있어. 아니, 오메 시상이 그. 자, 껌 좀 씹어봐. 열심히 씹었어요. 카메라 감독님, 네. 잡아주세요 카트를. 카트냐, 커트냐? 카트. 아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카트, 커트. 그래, 커트. 그래. 너 여기. 미용실 가서 커트하고 빨리 해봐. 카트. 카트. 자, 이런 분들이 있어. 껌을 많이 씹으면 사각턱이 된다고. 연구 결과를 보면 네. 껌 씹는 거하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 그래요? 아~ 내가 가끔씩 하나 더듬더라도 이해해라. 네. 아, 예. 얘는 누구니 또? 응? 자꾸 더듬고 그래. 너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왜 침을 뱉는다는 거야? 감이 한참하고 있는데. 아이고 침이 얼굴로 자, 뛰었네. 저기 채련이하고 미소하고 시합 한번 하자. 너 나 이길 수 있다? 니네 둘이 하나 둘 셋 해. 야 아줌마야. 누가 크게 보나?
도가 크게 보나? 아줌마의 힘을 내가 발휘를 하마. 자, 아가씨 힘을 찾아야지. 야, 나는 젖 먹던 힘이 아니라 애기 낳던 힘까지 준다. 야,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자, 시끄러워. 오빠 시작을 해주세요. 하나, 둘, 시작! 가세요! 어디 졌어? 먼저 터졌다고? 재련이가 이겼어. 재련이가 이겼어. 그러게. 이거 우리 얼마 못 나가. 방송량 다 나왔어. 선생님. 야! 너는 아주 야, 너는 졌으면 확실하게 졌지. 꽃을 줘야지. 꽃을 달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아름이나 성미리 같은 애가 와야지. 아, 참. 그래, 너는 뺏지 잘 먹었다. 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카메라 감독님이 아름이부터 잡지 않고 너는 제일 섹시하니까 체림이, 체련이부터 잡은 거야. 너요? 5초. 5초, 5초, 5초 이렇게 넘어가. 자, 15대기 시작. 체련이. 아이고 방정맞다. 미소. 그래. 성미리. 저 노려보는 듯한 이걸 타는 눈동자. 아름으로 넘어간다. 하나로. 불어봐 한번. 불어줘 제발. 뭘 불어요? 뭘 불어? 뭘 불어? 안 불었잖아. 이거 풍선껌이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서 뮤지쇼 건강하게 삽시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